자, 1번부터 5번 중에 김원준 씨는 몇 번 방에 있었습니까? 자, 표수로 봤을 때는 3번 방에 있어야 될 텐데요. 4번도 유력하고요. 김원준 씨, 정체를 공개합니다. 자, 몇 번 방인가요? 김원준, 김원준. 정은희씨가 2번 찍었습니다. 열려간 줄 알았어. 어떻게 열려? 어머. 아. 김원주 씨가 어떻게든 끝까지 녹화를 마치셔야 될 것 같은데. 와, 이건 진짜 충격이다. 충격이다. 아니 왜냐면 지금 김원준 씨 본인보다 표가 적은 분이 무려 두 분이나 계셨고 압도적인 표차로 여섯 표와 여덟 표로 앞서고 있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1, 2위는 붙어 있고 3위는 그냥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요, 숫자만 봐도 약간 욕 먹은 것 같네요 제가 지금. 아이 뭘 욕을 먹어요? 아니 그걸 누가 의도하고 싶어? 욕 먹은 것 같아. 아니. 아, 일단은 저 2번 김원준 씨를 찍은 분들이 18명이었고요. 불꽃 테너 박기훈 씨가 찍어주셨고 문세윤 씨, 송은희 씨 26번, 32번, 34번, 53번, 56번, 57번, 60번, 64번, 72번, 73번, 78번, 82번, 83번, 96번, 97번 분께서 당당히 눌러주셨습니다.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3, 4번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 2번은 심지어 언급도 많이 안 된. 예. 한 표도 없었죠? 연예인 판정단들은 아무도 없었다. 1번이 이제 김원준 씨다, 두 분. 자, 2번. 아, 2번 전멸인데요? 연예인 판정단에서는 2번 전멸. 근데 진짜로 2번 편이 어려울 것 같은 게 뭐냐면 네. 여기 절친이라고 하신 분들이 네. 다 3번이라고 틀려서 했어. 다 틀려서. 전혀 2번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, 저. 진짜. 그... 담임 씨 3번이었죠? 네, 3번이고 뭐 진짜 바이브레이션이 나왔어요 3, 4번에서. 그래서 확실히 원준이가 있겠다. 아, 혼내시는 거예요? 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아, 정말 저를 찢어버리시는데 잠시. 누나 날 찢어버리면 안 되지. 자, 이게 사실은 아마 28년 활동하시면서 통안에서 노래 부른 건 처음일 겁니다, 그렇죠? 네. 네, 어때요? 좀 힘들어요 많이?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하든 네. 그 이상입니다. 네. 진짜. 어, 진짜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네요. 예. 90년대 표현이에요. 아, 예. 참길 원한 건 사실이야. 난 하지만 욕심일 뿐인데 주제를 몰랐던 건 다 지나의 착각이었어.